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간식은요, 코코넛 가루로 만드는 코코넛 볼입니다. 어저께 밤에도 만들었는데 되게 맛있어요. 집에서 만드시면 굉장히 건강한 과자가 됩니다. 코코넛 가루예요. 코코넛 가루. 되게 싸요. 깜짝 놀랄 정도로 쌉니다. 제가 정말 많이 했는데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런 거 하나 사세요. 박력분이에요. 과자나 빵 만들 때 강력분, 박력분 쓰죠. 이거는 박해경 할때 박력분. 50g. 설탕도 한번 내리세요. 어저께는 45 해봤거든요. 근데 별로 달지는 않았는데 황 대장님이 좀덜 달아도 좋겠다 싶어서 40 씁니다. 여기까지만 채로 내리세요. 이렇게 하세요. 훨씬 쉬워져요. 반드시 섞어주세요. 액체가 들어가면 골고루 안 섞일 수 있거든요. 지금 불은 시작하기 전에 올려놨어요. 좀 이따 불 보여드릴게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쿠킹옥을 쓰려고요. 귀찮아. 다른 거 쓰려면 또뭐 준비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어저께도 여기다 했어요. 맛있어요. 자, 여기다 식물성 기름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25. 올리브유도 괜찮고 식용유도 괜찮고 그다음에 우유예요. 지금 거의 똑같은 양인데 우유가 더 가볍나 봐요. 부피는 거의 똑같아요. 45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직 손대지 마시고 어저께 좀 크게 했더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그맣게 할 거예요. 제가 조그만 걸 못하잖아.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손을 대줄게요. 여러분 은근히 싫어요. 질지 않으면 딱딱해집니다. 요 비율 딱 좋아요. 이대로 하세요. 이제 크기는 여러분 마음인데 어저께 제가 요만큼 했거든요. 한 10g씩?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제 작게 하시면 에어프라이어에 했을 때는 요 정도 크기로 하셔도 요거 한 7, 8g 되거든요. 한 25분에서 30분 걸릴 수 있어요. 어저께 저도 은근히 오래 걸렸어요. 너무 크게 했더니 더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보다 조금 줄이고 빨리 익는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천하 쉬워요. 요렇게 해서 살짝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상대적으로 조금 얇아지겠죠. 모양도 이쁘고 맛도 좋아요. 되게 건강식?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손님 오실 때도 이거 저희는 이제 계속 해 먹으니까 조금 하는데 두배 분량하세요. 두 배, 세 배. 쉽죠, 이거는? 아이들 많은 댁에서는.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이렇게 놔주시고. 여러분, 재밌습니다. 순식간에 돼요. 사는 거는 참 비싸기도 하고요, 빵 종류가. 솔직히 막 설탕 같은 걸 엄청 많이 넣으시거든요. 버터, 설탕 막, 집에서는 건강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베이커리 정말 많아요. 할 거.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너무 힘들면 하기 싫잖아요. 제가 쉬운 걸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약한 불이에요. 자갈이 때로는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연구했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기 접시 전용으로 하나 까세요. 왜 그런 줄은 아시죠? 바로 이틀이 바닥에 다 버리면 타기만 하지 익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접시나 자갈을 놓으셔야 됩니다. 약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불이 세면 타요. 익지도 않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한 10분 이상 두세요. 어머, 귀여워. 가깝게 보여드려. 요 정도 됐으면 뒤집어 주세요. 이쁘지? 천하 쉽지? 네. 이거를 홍차하고 블랙커피에다 먹어야 맛있대.
너무 이뻐요. 우리 피트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더 익히려고. 제가 매매잖아요, 매매. 뭘 대충을 못해. 하나 먹어보고 못생긴 걸로 1분 정도만 뜸들여야 되겠다. 어떻게 된 게 사인 거예요? 먹어봐야지. 먹어봐. 그럼 대충 알아. 맛있지? 맛있어요. 단 것도? 너무 맛있는데 거칠거칠한 거. 거칠거칠하게 싫다고. 다 됐어요, 여러분. 꼭 만드셔서 손주들한테 사랑받으신 할머니 인기 짱인 엄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